보기 싫어요.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네. 아, 어떡해. 가깝죠. 오, 가깝다, 가깝다. 지금 당신의 연애는 안녕하신가요? 2024년 요즘 연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온갖 사랑이 판치는 연애 도파민 집합송. 리얼 연애 실험실 독사과. 자,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스페셜 MC 이진우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이찬이 발로찬이, 가요계엔 소찬이, 드라마엔 으찬이, 예능계엔 양세찬이 되신 온 우리 친구 개그맨 이진호도 반갑습니다. 예. 이진호 씨가 생일에 그 팬들이 전광판 광고해 주세요. 맞아요. 전광판 비싼데. 그 아이돌들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 아니 다 해봤잖아요. 아니 나는 내 돈 내고 할 거야. 가격을 알아본 적은 있어. 내 돈 내산. 어, 내 돈 내산. 아니, 솔직히 말해서 현무 형도 이런 걸 방송에 티 안 내서 그렇지. 현무 형도 굉장히 뭐 조공도 많이 받잖아요, 형도. 아니, 오빠는 자기가 구매하고 받은 것처럼. 내 돈 내산 조공이라고. 가끔 배송이 제때 안 와서 화를 내고 자랑을 했는데 안 와가지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아니 저는 솔직히 진호 선배님은 개그계 애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남이야. 애플남이. 개그계 애플남이에요. 왜요? 전 몰라요. 여보세요. 저는 몰라요. 민초 씨, 정색을 하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왜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진호 선배한테 심쿵한 적이 있어요. 언제죠? 이제 같이 공개 코미디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저희가. 근데 약간 츤데레 느낌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제가 엄청 떨렸던 무대가 있는데 네.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끝나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고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와, 그때 내가 갑자기 혹시 막 혹시 깜짝 심쿵했어. 아 거기 그 계속 그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 있어요. 뭐, 요즘엔 뭐 선배님 여자 마음을 녹이는 멘트 같은 거 뭐 하시는 거 없으세요? 요즘에? 그 멘트 뭐예요 요즘에? 혹시 뭐 쌍둥이세요? 어? 어 아닌데요. 아닌데요? 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이쁘겠네요. 뭐 이런 거라든지 혹시 추 씨. 네. 그 집 주소 적혀 있는 목걸이 집에 있죠? 아니요. 어 없어요? 네. 아 애기 같아서 되게. 진짜? 그게 단 한 번이라도 먹힌 적이 있어? 아, 그냥 밥해선 좋아해요, 다? 예, 그래 연락 안 되지. 예, 안 되지, 연락은 안 되는데. 좋아해요. 현장용, 현장용. 아, 형무형 플러팅이 있어요? 저는 저만의 플러팅이나 애플짓이라고 그런다면 눈을 더 봐요. 아~ 뭔지 알지? 눈 알을 더 보는 거 있지? 그래서 오빠가 나 볼 때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자, 드디어 독사과 챌린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기대된다. 저한테 저 톡이 왔습니다. 또 진또배기 이찬원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부디 부디 제발 제발 독사과 오래오래 해주세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진짜. 캡처까지 해서 보냈어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네. 찬원 씨는 안 보는 콘텐츠가 없어. 근데 이거는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 나한테 뭔가 보고 연락한 건 처음이에요. 어,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의뢰인과 주인공은 연애 6개월. 6개월? 명문대 비주얼 커플 되겠습니다. 명문대! 훈남 아이스 하키 선수. 이야! 그리고 홍보대사 출신 미모의 여대사. 야 홍보대사면은 퀸카예요 퀸카. 봐봐 아이스 하키 선수하고 홍보대사. 오, 완전. 그러니까 드라마 남주 여주의 그냥 그 설정 그대로예요. 맞네. 현실. 그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건데요? 홍보대사 출신인 그 여자친구 의뢰인이 네. 아이스 하키 영상 쭉 보다가 사람도 괜찮은데? 오, 먼저? 원픽을 해가지고 대박. 소개팅을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멋있으면 그 수많은 선수 중에 딱 원픽을 했대. 그러니까 너 데뷔? 어. 와. 놀라운 건 그 소개팅에서 주인공이 첫눈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남자가 대시해서 사귀게 됐다고. 그러니까 완전 천생연분이죠. 네. 부럽다 그런 뜨거운 사랑 언제 해봤지? 넌 할 수 있는 나이야. 그래요? 왜 그래? 나이랑 상관없이 다 할 수 할 있어요. 할 수 있는 나이인가? 네. 심지어 6개월이면 제일 좋을 때예요. 그 립스틱 바르고 데이트 나가도 립스틱 없어져서 계속 발라야 돼. 아 진짜 계속 진짜 그래. 아니, 맞아 맞아. 발라도 발라도 계속 발라야 돼. 데이트하면 틴트가 달라. 맞아. 그럴 때야. 기억난다. 립스틱 그만.
브랜드별로 기억난다. 브랜드별로 기억나. 아. 오빠 이거 또 기사나. 아유 진짜. 또 기사나. 아하. 예뻐. 저는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는 25살 하우정입니다. 고려대? 고려대래 고려대. K대면 형무형보다 명문대네. 뭔 소리야. 우리가 라이벌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 남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는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부 2학년으로 재학 중인 문승민이라는 친구고요. 무슨 청춘 영화 하이틴 드라마 주인공 같아. 웹툰 같아. 저보다 4살 어린 친구예요. 만난 지 이제 200일 됐습니다.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주변에서 제가 사귀는 거 보고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준 친구도 있었고 갓 결혼한 신혼부부 같다고 했어요. 어머 예쁘시다. 로맨스물이네. 일단 외모 자랑부터 해드리면 얼굴도 작고 키도 크고. 미쳤다. 웹툰이야. 항상 복근을 가지고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복근을 갖고 있대. 비주얼 커플이시다. 저 옷 입으면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맞아 맞아. 있어 있어. 우리도 입으면 달라 보여. 내성적인 친구라서 재미없을까 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지내보면 정말 외향형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너무 귀엽게도 해주고 사랑 표현도 진짜 많이 해주고. 나 좋아. 나 나만의 광대 좋아해. 만인의 광대는 싫어. 아 나만의 광대. 나만의 광대였으면 좋겠어. 연하남의 그 정석 그 자체인 느낌. 연하남의 정석이네요. 의뢰인분이 이미 주인공한테 푹 빠진 것 같은데요? 빠졌어. 네. 얼음남이래 얼음남. 이런 기회가 있다면 원래 신뢰는 시간이 지나야 쌓이는 건데 그런 텀 없이 더 우리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재밌을 것 같았어요. 깨질 수도 있죠. 벌써 멘트가 전투적인데요. 그러니까. 애플리어하고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간다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진도라는 게 나가면 안 되죠. 뒤에 하키채 숨겨놓은 거 아니야? 승민아,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믿으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한테 좋은 추억으로 끝날 거라고 나는 확신을 했고 이따가 저녁 내가 예약해놨거든? 우리 같이 손잡고 기분 좋게 저녁 먹으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따 봐.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진짜 과연 드셨을려나? 아 애플리어가 이거 넘어갈 것 같아. 야 너무 예뻐. 너무 예쁘시다. 설이나 씨 느낌 있다. 설이나 선배님. 진짜 상큼하다. 설이나 느낌 있네. 어머 너무 예쁘다. 위에는 또 약간 제니 씨 느낌 있지 않아? 제니. 제니 있네. 위에. 있네 있네 제니 씨 있네. 광대 이쪽으로. 너무 상큼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아니 머리카락까지 예뻐.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이수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플러팅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인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플러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가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네. 자신 있으세요? 네,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네. 제니같이 웃긴 한다, 진짜. 저희가 스포츠고라는 채널명이 있고 체대리그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까요? 아니면 오케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오케이로. 오케이 해주실까? 너무 감사드려요. 야, 우리 제작진들도 연기력이. 요즘에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하면 믿어요. 너무 좋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그 취재 진행할 김동준 PD라고 합니다. 가짜 PD요? 이분들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아나운서로. 스포츠? 고. 뭐 하는 거야? 와, 너무 어떻게 형 이런 관리 해주시면 안 돼요? 야,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스토리가. 아, 직업으로 접근을 하시는구나. 인터뷰 느낌으로.
아,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잖아. 단둘이 바다 보러 갈래요? 아이고야. 어, 세다. 카메라 대놓고 찍을 수 있겠네, 안성이. 완전. 그러네, 편하게 오히려. 편하게. 안녕하세요, 스포츠구.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구 한일수 기자입니다. 네, 아, 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떡해. 그럴싸해. 야, 피디님이 운전 잘한다. 아, 예, 선생님. 저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그 취재 진행할 김동준 PD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우. 숙기가 좀 없으시네. 어려가지고. 얼쭈매하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어. 그 선수분이랑 같은 유니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일부러? 네. 커플룩이죠. 애플룩이 됐어요. 같은 학교라고. 지금 실험 카메라 할 생각에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엄청 왜 떨린다, 잠깐. 저 아무도 안 왔는데. 애플리얼 저렇게. 아, 설제니. 아름다워. 설제니 이쁘다. 약간 무섭게 생겼어. 예? 갑자기요? 우리 애플리얼 해치지 않습니다. 왔다? 어떻게 어떻게? 이제 첫 만남, 첫 만남. 어떻게? 첫 만남. 어, 기사님 기다리고 계시네. 얼음남입니다, 얼음남. 일단 먼저 내리. 운동만 해서 그런가 보다. 맞아, 얼쭘해 하네. 아, 보기 싫어요.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어? 어? 벌써? 아직 안 봤는데. 뭐 하는 거 신청한 거예요? 본인이 의뢰하셨어요. 그럼 왜? 어,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왜? 너무 귀엽다. 그만큼 좋은 거지 뭐. 아, 길이 막힌다고. 아, 중간에 내가 또 잘못 들어가게. 선생님. 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자님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눈 바로 피하셨다. 얼음남. 당황했죠? 아, 너무 내성적이야. 그러게요. 어, MBTI의 완전... 극 I인 거지? 네, 내향형이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의도적으로 피한다. 아, 숙기가 없어서 그렇다. 차 부셔지는 거 아니겠죠? 대답도 안 해줘? 대꾸도 안 하겠어. 어, 근데 우리 애플리 잘한다. 그냥 뒤돌아 가버리시네. 네, 들어가려면 저 주차하고 들어갈게요. 네, 네. 네? 조심히 오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쿠의 한일수 기자라고 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오빠예요? 엄청 크네요. 안 무거우세요? 저, 어, 그래요? 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우리 애플리 너무 잘한다. 부담스럽지 그러니까요. 않게. 자연스러우시다. 네. 안 되네요. 네. 울겠다, 야. 이 투샷 자체가 너무 싫은 건가?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 자체가 아. 싫은 거야. 섭외하기 엄청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카메라 좀 안 좋아하세요? 카메라 안 좋아하세요? 지키는 거 좀 부담스러워서. 오, 카메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전형적인 운동선수. 야, 오늘... 쉽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네. 선수님 오셨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잠깐 짧게 설명드릴게요. 가방도 그렇고. 네. 과연 어떻게 될까? 앉으셔도 되는데. 오, 옆자리 앉으세요. 커피 먼저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오. 하나 더 있나요, 빨대? 하나 더 있나요, 빨대?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너무 찐 현실 말투라서 웃음이 나왔어.
감사합니다. 근데 붙어있는 거 싫다.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우리 여자친구. 여기서 하키복으로 환복하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좀 괜찮으시면 제가 하키 간단한 동작이나 뭐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는지. 잘한다. 부담스럽지 않게. 엄청 맛있는데.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였으면 지금 넘어갔어요, 저는. 벌써요? 5분도 안 됐는데? 저는 아니, 넘어갔어요. 미안하지만 여자친구한테. 왜? 네. 아,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넘어간다고요? 네, 넘어가죠. 왜? 네? 벌써? 왜 넘어가? 왜? 뭐 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애플리오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전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착용을 해야 해요. 진짜 내성적이시다. 응. 내성적인 것 같아. 이렇게 좀 눈을 잘 못 마주치네. 실례 안 되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한번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보호 장비인가요? 어디요? 이거요? 네. 아, 이게 보호 장비인가요? 네. 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스킨십 애플즙. 네. 오. 아, 어떡해. 왜 이렇게 더듬은 거야? 가깝죠? 오, 가깝다, 가깝다. 숨소리 들리지요? 아, 보기 싫어요. 어떡해요, 작가님. 저에게 질투가 많아요. 뭘 아무것도 안 했다 아직. 아이고.